어찌 쓴 연고 만일 보살이 상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라 하게 되면은 그 복덕을 불가사량이라 가히 생각할 수가 없지요. 조건 있는 보시라고 하는 것은 대가가 오기 마련이지만 조건 없이 보시한 것은 그 무한한 무진장의 대가다. 그런 얘기죠. 이지로 기행이 핵복무변이라 지혜로서 행을 일으킴에 복을 얻는 것이 무변하다. 한량이 없다. 소리를 집어넣으면 육조스님 보살이 보시를 행함에 마음에 바란 바가 없으면은 그 얻은 바 복이 여 시방 허공하야 시방에 저 텅 비에 있는 허공과 같아서 불가 교량이라 가히 어떤 물건이라도 비교해서 헤아릴 수가 없다. 한정이 없고 끝이 없는 것이죠. 머무름이 없이 하는 보시 그 복이야말로 끝과 한이 없는 것이죠. 머무름 없이 보시한 것은 그만큼 한계가 있지만 이 머무름 없이 보시하는 그 마음이야 한계가 무진하고 복도 그만큼. 육조스님 일설에 보라고 하는 것은 보시라는 보자는 넓을 보자의 뜻이고 백불시자는 보시라고 할 때 백불시자의 뜻은 흩어버린 것이다. 확확 흩어버린다 이 말이죠.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중생들에게 확확 흩어버리고 베풀어진 내 모습에 머무르지 않고 했을 적에 보시란 말은 보자는 넓을 보자고 시라고 하는 것은 흩어버릴 산자 그런 의미로 해가지고 능히 널리 가슴 가운데에 보시를 하면서 가슴 가운데에 그런 것들이 습기 괜히 그저 심통나는 것 남이 다짐고 있는 법이나 번뇌라고 하는 것은 자기 사신이 그게 괴로워해요 사실 그런 생각 해봐야 지가 괴로워해 괴로워하면서도 중생은 고 살림살이를 못 버린단 말이에요. 그건 습기라고, 습기. 망상이 부글부글 끓고, 예. 망념 습기가, 예? 망념 습기를 보시할 때는 내 가슴 속에 들어있는 좋지 못한 찌꺼기 엉거리를 다 흩어버려가지고서, 사상이 민절해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사상을 다 다 민절해서 빠뜨려버리고 끊는다 이 말이죠. 어? 마음 가운데 무서운 적이 쌓고 쌓은 바를 없애는 것이 온이란 건 쌓이론자 쌀적자. 우리 마음 가운데 쌓여있는 남이 좋다 도와줬다 내가 학식이 어지간하다 내가 절에 몇 년 다녔다 뭐 오도성을 지었다 불법이다 세속적이다 전부 이런 것들이 모습으로 남아있는 내 마음의 찌꺼기들입니다. 온전한 바 없는 것이 이것이 참된 보시라 하며 또 어떤 설명에는 보라고 하는 것은 넓을 보자니 육진의 경계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우리는 안입이 설신의 육근이 색성향 미촉법 육진의 경계를 상대해서 항상 삶을 살고 있죠. 눈으로는 색깔을 보고 귀로는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내가 보시려고 살되 내가 이 육근을 가지고 육진의 경계에 머무르지 아니하며 또한 유루분별에도 머무르지 않고 유루분별 유루라고 하는 것은 무루하고 정반대지요. 유루라고 하는 것은 동이가 깨가지고 물이 줄줄 새는 거고 무루라고 하는 것은 셈이 없는 거니까 유루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베푼다, 받는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의 원만한 상태에서는 원만한 삶을 살지 못한 반쪽알이 수행을 하기 때문에 유루가 되는 겁니다. 유루는 분별망상에 꽉 쌓여있는 중생들의 살림살이를 유루라 그러죠. 유루에 머무르지도 아니하고 오직 항상 청정한 자기 본래 마음자리에 되돌아와서 요 마음법 공정이라 하니 만가지 법이 본래 고요하고 비고 고요한 걸 요달함이라 하니 보차의 뜻이 그렇게 깊다 그런 말이죠. 만일
여기 내용의 뜻을 요달하지 못한다 할 같으면은 유증제업이라 오직 모든 업만 더함일세 남이한테 베풀어 줘봐야 그건 그냥 서로 업과 업으로 이어지는 것들이지 별 의미가 없다 이 말이야. 오직 제 업만 더합일세 고로 모름지지 안으로 탐하는 생각 애착 이 사랑의 자는 애착이라는 거예요. 애착 탐하고 애착심을 제하고 밖으로는 보시를 행해서 마음과 밖으로 행하는 보시를 그렇게 안과 밖이 일체가 돼야 된다. 안과 밖이 서로 응하여서 핵복무량이라 복을 얻는 것이 한량이 없을 것이다. 견인자가 가야도 불견기과야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쁜 짓거리를 지어 행함을 볼지라도 불견기과야 그 허물을 보지 아니해서 그 허물을 보지 말라 다 포용을 하고 다 감싸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허물을 보지 아니해서 자기의 성품 가운데에 분별, 불생분별, 분별을 내지 아니한 것이 이것이 상을 여겼다라고 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해서 닦아 행해서 마음으로 너다 나다 능은 자기 자신이고 소는 대상입니다. 나다 부처님이다 능소의 관계에 부처님한테 예배를 드리지 마라 부처님이나 나라 둘이 아닌 그런 이치를 깨달아가지고 부처님한테 예배를 올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행을 해야 된다. 능소가 갈라지면 그것은 유루분별 중생의 수행이다. 능소를 마음에 없애는 것이 곧이 좋은 법이라 수행하는 사람이 만일 마음에 능과 소가 딱 끊어지면은 불명선법이 마음에 능소를 둘 것 같으면은 선법이라고 이름 붙일 수가 없고 능소의 마음이 멸하지 아니하면은 마침내 해탈을 얻지 못할 것이니 생각 생각이 항상 깨달은 반야 지혜를 행하여서 그 복이 한량이 없고 가시 없을 것이라 쉬운 일들이기 때문에 주석을 제가 안 붙이겠습니다. 그 여시 수행하면은 이와 같이 닦아 행할 것 같으면은 일체의 인간과 천상들이 공경 고향하리라 나한테 공경하고 또 나한테 고향 올리는 것을 감득할 것이다. 내가 무주상으로 보시했을 적에 상대방이 나한테 느끼는 감흥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단돈 10원을 떨어뜨려가지고 거지 보고 주워가라고 하면 거지가 안 주워가요. 쪽박차곤 신세라도 던져서 주면 안 돼요. 자기를 업신 여기 있다 그거지. 그렇지만 모든 것이 그런 어떤 상에 머무르지 않고 다 베풀어진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 베품 자체에 모든 사람들이 느껴오는 그 감흥이라고 하는 것은 파장이 청정한 생명의 근원적으로 오기 때문에 무량한 겁니다. 일체 인천의 공경 고향을 감흥을 해서 얻으리니 이 이름이 무량한 복덕이 된다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항상 부주상 보시를 행해서 널리 일체 함생을 공경하면은 함생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질질을 머금고 사는 것들 때문에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전부 함생입니다. 중생이죠. 중생. 물질한 거 아무것도 아니지만서도 물질 보시를 그렇게 하고 법보시도 그렇게 하고 널리 일체 함생을 공경하면은 저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다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청정한 마음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중생에게 공경을 하고 절을 하고 무시라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 공덕이 변제가 없어서 불가침계라 어떤 세속적인 것 가지고도 헤아리고 비교할 수가 없다. 복을 얻는 것이. 부대사 단바람일 보시송에 이르되 단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단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할 적에 단나 할 적에 보시를 의미한 겁니다. 단이란 말은 산스크리트 발음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보시바람일 그러니까 단바람일 보시송에 이르되 시문이 보시바람일이 여섯 가지 행동에 통했고 인요 정진
청진, 선정, 지혜. 여섯 가지 행에 다 통과했고, 그 여섯 가지를 육행이 3단으로 묶여졌다. 그런 얘기죠. 뭐냐? 자생과 무예와 법이여. 자생과 무예와 법이여. 자생은 물질보시고, 무예는 민욕보시, 지계는 지계보시, 정진, 선정, 지혜. 그런 거죠. 법이라고 하는 것은 또. 성생물간섭이로다. 소리와 색깔로서. 그러니까 소리와 색깔로서 서로 끼어들게 하지 말지니라. 간이라고 하는 간섭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바람이라도 해도 색에도 머무르지 않고 소리에도 머무르지 않아서 저 앞에 색에 머무르지 않고 성향미적법에 머무르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소리와 색깔에 대해서 색에 대해서 서로 끼어들게 하지 말지로다. 간이라고 하는 것은 간섭한다는 거니까 동사로. 이변에 순막입하고 중도도 불수하니라. 이변이라고 하는 것은 저 앞에 텅 비어있다. 또 존재한다. 또 그런 쪽으로 불법적으로도 또 순수하게 해가지고서 세우지 말고 일체 어느 군데도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유에 머물러서도 안 되고 무에 머물러서도 안 되고 유무 중간에도 중도에도 모름지기 두지 말지니. 중도에도 또 머물지 마라 이 말이야. 무주사. 용명무생천된 남이 없는 무생의 이치를 용맥 찾고자 할진대. 찾고자 할진된 배경향심관이라. 첫째 돈이다 색이다 소리다 그런 일체 경계를 틈져가지고 그런 모든 마음의 세계나 객관적인 세계가 끊어져 버리는 내 본래의 진심을 향해서 베푼 사람이 가져오는 시비의 물건, 받는 사람, 베푸는 사람, 세 가지로 서로 차별하지 않고 진여의 내 마음을 향해서 관찰할 자다. 그것이 바로 보시송이다. 시라 바람일 지계송에 가로되, 시라는 지계를, 계율을 갖는 지계를 산스크리트로 시라라 그래요. 시라 바람일 지계송에 이르되, 시라는 청정을 얻으며, 시라를, 계율을 지켜서 청정을 얻으며, 계율을 지키면 청정을 얻지요. 계율을 잘 지켜서 청정을 얻으며, 무량겁내인이로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과거 한량없는 과거 전생 전생 또 전생 속에 계율을 잘 지키는 그 인연으로 해가지고서 바로 그것이 내 몸에서 풍기는 청정한 의미를 다른 사람에게 풍겨주는 것 똑같이 그것이 무량겁내의 인연을 짓게 하는 지계바람이다. 망상이 내 속에 일어나는 것은 몸을 갖고 몸을 청정히 하는데에 망상이 안 일어날 수가 없죠. 우리 몸뚱이는 생사의 근본이고 뭐 여자 남녀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 참 망상은 원수와 도적같이 그렇게 내가 여기고 또 탐심이 마음으로 부글부글 일어나가지고 탐하고 애끼는 것은 참과 신 같이 할지니라. 참이라는 건 참성은 별이에요. 신도 별인데 참성은 저녁에 그 초저녁에 별을 참이라 그러고 또 참은 아침에 애부라고 일어나면 산에 보면 별이 저쪽 동방에 반짝거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참성과 신성은 저녁과 아침이기 때문에 서로 관계가 영원히 볼 수가 없는 것이요. 영원히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탐과 애는 참성과 신성이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것 같이 영원히 나 마음속에고 마치 빌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욕이 무욕이요. 내가 세속을 살다 보면은
하고자 하는 그런 음욕의 경계에 머물러 있으되 그런 음욕의 생각을 없애버리고 또 내가 세상 티끌 속에 거해어대 불염진이라 티끌에 물들이지도 않는 것이니 그런 얘기죠. 경은 스님이 그 문둥이병 든 여자하고 냄새가 썩어가지고 고름이 막 나자고 사흘 저녁을 같이 잤는데 하도 밖에 안 나오고 그래 뭐야 그 망궁심 가서 문을 열어보니까 썩어 문드러진 그 여자의 팔을 비고 주무시고 계시더래. 그 경화 스님이 그런 거 보면은 그 더럽고 탁한 저 우리 그 인간으로서 얘기하면 다 썩어서 냄새나는 그런 그 여자의 몸뚱인데도 거기서 같이 사흘밤을 자고 편안하게 무릎을 비고 팔을 비고 주무신다라고 하면은 그 중생의 타락된 중생 속에서도 그 깜빡거리는 그 문둥이 몸의 그 생명이 자기 생명하고 둘이 아니라는 철저한 인식을 통해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모든 것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짝들을 즐겼든지 성관계를 했든지 하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이요. 예. 원효 스님이 뭐 파괴를 했기 때문에 관세음보살을 친근을 못했다. 그런 얘기가 삼국유사에 나오지만 원효 스님 눈에는 이전 스님이 그렇게 보여서 그렇지 내 눈에는 이 세상 여자는 다 관세음보살로 보는 어른이에요. 그래서 원효 스님 그 얘기는 좀 달리 써야 된다고 내가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예. 세상은 질서와 법으로서 매여서 어떤 고정관념에 살지만 정어 스님이라든가 원효 스님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고정관념, 고정관념, 사람이 만드는 고정관념, 부처다 중생이다 그런 어떤 고정관념을 싸그리 없애고 그 초월한 상태에서 사는 어른들에게 그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한 것은 우리 어떤 물들인 마음에 의해서 평가를 내리는 것이 지금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티끌에 거대 티끌에 물들이지 아니하미니 권이 니구지하야 우선 니구지에 의해서 이제 부처님 지위에 오르려면은 55이란 점차를 교학적으로 올려야 되는데 10지에 오르면은 마지막 10지 10지를 통과하게 되면 이제 부처님 같이 깨달은 노각 중각에 오르게 되는데 그 10지 가운데에 니구지라는 것이 있어요. 이상의 어떤 티끌 번뇌망상도 다 끊어진 십지의 리구지가 있어요. 그 이지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가 계율을 청정하게 지킬 것 같으면은 세상에 물들이고 더럽고 하는 그런 삶 속에서도 물들이지 않는다. 그 회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원효 스님이나 정어 스님 같은 분들은 회피하지를 않아요. 예. 내가 아는 범호사 어렸을 적에 계율을 잘 지키는 해상 스님이라고 계셨는데 얼마나 엄한지 그 어른은 오지멀로도 꼬치를 자기 손으로 안 만지게 더럽다고 깔쿠리를 해가지고 한 3년 그렇게 하시더만 장가가버리게 벌써 거기에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면 거기에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이 거짓말이 아니라니까 내가 언제 거짓말해 그대 사진 살고 장가가시더라니까 장가가버리더라니까 그러니까 예, 그 불교에서는 같이 터부려 살 때, 같이 서부려 살 때, 그게 물들지 않는 것. 그게 그, 마음의 상으로나 밖의 모습으로 나타난 일체에 물들지 않고, 접촉하지 않고, 살면서 사는 삶. 그거야말로 바로, 부처님의 삶인가, 그렇게 되는데, 계율을 잘 지킴으로 해서 리구지에 의지해가지고서, 마땅히, 법왕신의 몸을 증득할 것이다. 계율을 잘 지키는 것만 의미해서 된 것이 아니고 얼마나 계율을 본바탕을 의지해서 지키느냐. 마음 청정한 위치를 깨달은 것이 그게 개의 체지. 오줌 눌 때 더럽다고 꼬치 안 만지고 깔쿠리 만져가지고 오줌 눈다고 개행 지키는 건 아니에요. 그게. 대승의 개라고 하는 것은 여자가 지나갈 때 마음으로 느끼면 이미 정신적으로 파괴를 한 것이야. 그렇지만 원효 스님 같은 분은 그 속에서 살지만 물들이지 않고 하나의 그 생명체 속에서 무궁무진한 자기 청정법신이 둘이 아니라는 것을 실천해 보이는 것이야.
그지 신라의 고승들 한때는 파괴승이라 그래가지고 물란이 많고 그렇게 오는 길을 쓰지만 그렇지 않아요. 찬제 바라밀 인혁성에 이르되, 찬제란 말도 인혁이란 말을 산스크리트어로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성에 이르되 인심은 여환몽이요 찾는 마음은 환몽과 같지 않으며, 참는 마음으로 세상을 우리가 이렇게 보고 하면은 한번 참고 나면 아무 일이 없는데 그 한번 못 참는 바람에 다 이렇게 벌어진 것이 그렇지만 참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는 세상의 모든 일은 다 환문과 같은 것이야. 못 참으니까 이제 신경질로 불덩어리가 막 마음에 솟치지. 근데 참지 못한 사람은 이제 죽어서 뱀이 된다 그래. 뱀. 참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세상에 마음에 거슬리는 데는 아무 의미가 없어. 환문과 같아. 또 욕경은 참는 인욕의 경계는 야 구모라 구모와 같게 할지니. 구모라고 하는 것은 거북의 털이 없지요. 구모토각이라. 그러니까 이상에 없는 것 같이 그렇게 하라 이 말이야. 욕경계가 나한테 다가오면은 상대방이 나한테 욕보일 짓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상대방을 의식을 안 하고 본래 생명의 근원자리에 또 안주하게 된다면 아 지가 무슨 놈뭐 도둑인들 뭐 나한테 가하겠어 광돈들 나한테 가하겠어 저 성주암 가니까 노보살님이 계시는데 80살에 도둑놈이 도둑질러로 성주암 들어왔는데 잡아가지고 80노인이 뭐 80대를 때렸다던가 도둑놈을 18대? 18대니까 도둑놈이 하도 아프니까 고발하겠다 그러니까 야 이놈의 새끼야 80 노인이 도둑질을 하는데 8대 패타고 가서 고발해라 그러니까 도둑놈이 도망가 버리더라는 거 그러니까 그런 노인들은 두드러 패도 그게 근질근질해 시원한 거야 다음은 도둑질 안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야 도둑을 잡아가지고 그냥 한 칼에 죽이려고 그러면 그놈이 가면서 그냥 있는 거야 칼로 푹 찔러보든지 쏘든지 뭐든지 그 도둑 잡는 데는 그게 쫓기를 잘 쫓아야지 용감한 시민이다 뭐 이런데 쫓기를 잘 쫓아야 돼 도둑하고 시비해가지고 덮을 게 없어야 쫓기를 잘 쫓아야지 요즘 뭐 용감한 운전사 용감한 시민하는데 그 조그만 그 일에 생명을 걸기까지 해가지고 지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그좀더 소중한 일을 해야 될거 아니야 다음은 또 등치 좋다고 또 도둑 잡다가 어디 공부 못할 중에 빠지면 안 돼. 개 욕심의 경계라, 욕의 경계라고 하는 것은 구모 원래 없어. 내 마음자리에서 보면 도둑이 난이 원래 없어. 도둑이 난이 원래 없어. 그래도 도둑만 저녁에 보면 겁이 나. 그날 문을 잠갔어요, 자면서. 항상 능히 이 관을 닦으면은 몽환과 같다. 거북털과 같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어려운 난경계를 만나도 내 마음이 견고하고 견고해 죽기로다. 이상 살아나간 데는 이치 근본자리에서 보면은 비도 없고 또한 시도 없어. 그저 순간순간에 사람들이 스쳐가는 것들이지 시가에 얽매여가지고 그 꼭딱지리 거기에 생명을 걸거 없어요. 도둑은 잘 쫓아야 돼. 무아영무고라 아랫사람도 없고 높은 지위도 없어. 인요 살림살에서 보면은 영멸 탐진적 하면은 탐진의 적을 멸하고자 할 진된 모름지기 지혜의 칼을 휘두를지니라. 지혜의 칼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 뭐 무기 가지고 해치고 그런 것이 아니야 바로잡고 같은 생명의 근원자리에서 인욕을 하라. 그것이 지혜의 칼이다. 시리야 바라밀 정진송에 이르되 시리야는 정진을 산스크립트로 시리야라 그래요. 정진송에 이르되 진수명 염해지여 정진을 닦음에 이름이 염해지여 염이라고 하는 것은 불꽃염자고 해라고 하는 것은 지혜지자인데 여기도 십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불길이 진여의 불길이 활활 타는 것을 염해지라 그래요. 생명의 불길이 활활 진여 불길이 타는데 세상에 어떤 물건 모습으로 있는 것도 거기에 대면 다 불에 타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앉아서 정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의 부모 미생전 소식을 듣고
우리가 화두를 참고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내 마음속에 과거 전생부터 오는 조치보단 기병이 습격을 화두를 통해서 불을 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견성도 되고 업이 녹여지고 그러는 것이지 그거 없이 그냥 멍청이죠. 그러고 앉아서 화두한다고 참선하고 염불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 그 진여의 생명의 불길이 하루날 기도를 오고 참선을 해서 정조도 화가 타불적에 해서 내 업이 녹여지니까 어느 날 진여에 개합하고 오도를 하는 겁니다. 정진에서 닦아가는 것을 해지라고 이름을 붙이며 진실로 지혜의 광명이 표진이 되는지라. 이지는 이지도 심중의 견이요. 지라고 하는 것은 근본지와 후득지. 근본지와 후득지. 근본지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라든가 세상 밖의 모든 것들이 다 일체 평등해가지고 내 마음의 진리가 차별이 전혀 없는 모습이고 후득지라고 하는 것은 일체 세간에 나아가서 차별의 세계를 지혜로서의 환히 비춰가지고 깨달음의 세계를 그냥 인식하고 실천하는 것이 그것이 후득지입니다. 이지도 근본지라고 얘기하는 거 후득지라고 얘기하는 거 이지도 마음 가운데 그마 보내비리 정진하는데 일체 평등한 지혜다. 그걸 깨달아서 후득지로서 뒤에 얻은 지혜로서 일체 차별의 경계를 본다. 빗바사나 같이 그런 생각마저도 정진하는데는 내비리다 이 말이야. 요즘 노장님들 보면은 천탑을 만탑을 십만탑을 억만탑을 본다 이 말이야. 기왕 나미탑을 아미탑을 한 번 부는 것보다 십만탑을 불렀다 억만탑을 불렀다. 에? 그렇게 해도 신경질만 잘래 이겁니다. 의미가 없어 그게. 의미가 없어. 생명의 근원자리에서 둥글게 원만하게 우리 본래 한 모습으로 돌아가서 그 생각이 불이 확확 타야 우리 과거 전생에 익힌 습기라든가 업이라든가 망상이든가 녹아내려버려야 우리 본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지 약간이라도 조그만큼이라도 딴 생각을 두고 불법이다 세속법이다 스님이다 처사다 부처다 중생이다 이런 거 끼게 되면 벌써 차별이 벌어지고 능서가 벌어져서 못 써. 둥글게 봐요. 이지라는 생각도 마음 가운데 버렸으며 삼공은 경상거로다. 삼공이라는 것은 아공, 법공. 내 자신이 텅 비어버리고 공했다. 내 아는 법들, 아는 법들도 다 공해버렸다. 아공과 법공과 두 개 다 공해버렸다. 그래서 구공이죠. 아공, 법공, 구공. 그런 불법의 얘기 늘어놓는 것도 경상거로다. 경계 우에 망상 덩어리니까 제거해버릴지라다. 그것도 내가 만들어 놓는 어떤 마음의 파장이다 이 말이야. 원래 그런 자리를 모르고 아공이다 법공이다 구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내가 공부한 상태에서 만들어 놓는 내 마음 경계 우에 하나의 파장이기 때문에 경상의 경계이기 때문에 그 제거해버려라 그런 얘기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무명이,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래 청정한 그 자리에 있는데 최초의 좋지 못한 한 생각이 무명입니다. 멀쩡한 사람이 한 생각 잘 못해가지고 다다 참 집안 망해버리고 마누라 도망가버리고 자석 다 뿔뿔이 흩어져버리고 그런 것이 괜히 한 생각 잘못으로 빚어진 것들인데 우리의 본래 모습에 청정한 것도 원래 청정했는데 호련이 무명이 일어나가지고 그것이 커지다 보니까 나를 인식하게 되고 그것이 한 번 더 굴르다 보니까 객관적인 세계를 인식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너와 나와 좋다 나쁘다 아상인상 구분이 생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정진 속에서 정신 속에서 그런 무명을 생각 생각이 멸해버릴지니 높다 아래다 요즘 사람들은 세속 사람은 높고 낮는 것에 고마 집착해서 살죠. 높다 낮다 그 집착한
정실을, 정실 실정을 다 제거해버리고 관심여 불관이며 그 내 마음 관하기를 간단히 없을 것 같으면 간이라고 하는 건 사의 틈이 생긴다고 하는 건데 내 정진의 힘이 하는 동안에 사이에 망상이 끼어들어가서는 안 된다. 간단히 업탈 같으면 하시지 무열이요. 어찌 무여열반에 이를 뿐이겠으리요. 시자는 뿐시자야. 이렇게 공부한다라고 하면 열반의 경계에 이를 뿐만이 아니었다. 열반 그거 별거 안 좋다 이 말이야. 더더 수승한 경계를 얻어서 깨달은다. 어찌 무여열반에 이를 뿐이겠으리요. 시자 뿐. 뿐 시자. 선바라밀. 선은 이제 잔나니까 잔나. 선바라밀 선정개송에 이르되 선하는 선의 물은 선의 물은 물결을 따라서 고요해지고 바다라고 하는 것이 본래 조용한데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이르지요. 고요한 바다에 바람이 치니까 물결이 풍랑이 이른다 이 말이야. 가만히 있으면 풍랑이 저절로 가다 앉지요. 바람이 불기 때문에 풍랑이 이는 것이지 바람이 불지 않으면 원래 고요한 모습이 바다의 원래 본 모습이라 이 말이야. 우리가 선정을 닦고 앉아 있으면은 그런 마음의 풍랑들이 선정을 닦는 걸 따라서 고요해지고 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고요해지는 물이 우리 마음이 안정이 돼가지고 정의 상태에 들어갔으니까 물에 비유를 해가지고 고요한 물은 다시 물결을 쫓아서 맑아진다. 고요한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청정한 의미가 다시 부과가 된다. 그런 얘기죠. 고요한 쪽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고요한 그쪽에서 우러나오는 청정한 진한 맛, 싱그러운 것, 그런 것들이 부수적으로 보너스로 나오는 겁니다. 선정을 닦다 보면은 거기서 안정이 되살아나고 안정이 되살아난 상태에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혜가 우러나는 겁니다. 거기서 우러나오는 지혜야말로 그것이 부처님의 신통방광이죠. 신통방광이 별것이 아니요. 물을 기르고 장작을 쪼개고 평상심이 신통방광이요. 신통방광은 멀리서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서 찾아라. 그러니까 선정을 하게 된다면은 고요 내 마음이 고요진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맑고 깨끗하고 청정하는 쪽에 의미가 거기서 되살아난다. 정신생각성이요. 내 정신을 맑혀가지고서 각성을 내는 것이요. 심여멸미정이로다. 잡생각을 씌어버리고 미안 내 뜻을 멸함이로다. 선정의 떡 들어있을 적에는 그런 것들이 다 소재되고 깨끗하다. 그래서 막힌거라. 명진장 저거 알지?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막신이로다. 하나를 좋아하는 것보다도 신명난 것은 없다. 막신이로다. 저걸 모두 잘 해석을 잘 못해. 내 막신이로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하나를 좋아하는 것보다도 신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로 보면 안 돼. 싱그럽다. 신비스럽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다 할 수가 없어. 고상하게 대나무 심어 놔두고 고기 먹으면서 그런 고상한 취미를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요. 그러니까 선정을 닦을 적에 선정에서 우러나오는 이 하나를 좋아하는 것보다 신명나는 것은 없다. 싱그러운 것은 없다. 교수는 가난해야 돼. 교수가 돈 많이 가지고 있는 건 그럼 가짜 교수야. 돈 많이 가지고 교수가 돈 많을 책 있어. 요쪽 안기부 쪽에 오니까 아까 보니까 소나무를 좋은 소나무 심었대. 그 사람 잡는 데가 지조를 지키는 소나무하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 소나무라는 게 의미가 없다니까.
예. 의미가 없어. 그게 의미 없는 짓을 왜 그래 하는 건 모르겠다. 이? 변계허 분별이라 변계로 헛되게 이리저리 분별한지라. 선정 반대가 흔들림이니까. 선정 반대가 흔들림이니까. 변계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이치를 모르고 올바른 실정을 모르고 이리저리 생각하는 건데, 변계를 뭐라 그러냐. 저녁에 새끼가 하나 있는데 달밤에 그 삼으로 만든 새끼인 줄 모르고 그것이 뱀으로 착각해가지고 뱀이 자기를 물까 싶어서 따라온다고 가서 넘어지는 것이 변계야. 예, 변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마음의 근본 자리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은 전부 이 변계라. 올바른 위치를 못 보고 올바른 실정을 못 보고 자꾸 상대가 이 얘기하는 쪽으로 시비를 따라가고 저녁에는 또 꿈꾸고 가위 눌리고 저녁마다 새벽마다 그놈 죽일 궁리나고 하는 건 전부 이 변계라. 예. 그게 마치 무엇과 같느냐. 불교에서 얘기할 때 변계 소집성이라 그러지. 변계. 이리저리 이치를 모르고 실정을 몰라가서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 실정. 실지 삼으로 꼬어놓은 새끼는 뱀이 아닌데 달밤에 이치를 바로 못 보고 실정을 바로 못 보고 도망가다 코를 깬단 말이야. 변계로 모두 헛되이 분별하는지라 유래로 가인명이라 유래로 거짓것으로 세우는 이름뿐이니. 그러니까 불교를 모르면은 마음의 세계를 모르고 마음의 세계를 모르면은 거기에서 무명이 빚어나오고 무명이 빚어나온 상태에서 주관과 객관이 벌어지게 되고 거기에서 상대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이치를 바로 모른다 이 말이요. 이치를 바로 모르다 보니까 세상 사는데 꼭 실정에 빠져가지고 꼼짝달싹 하다 보면 헛기 보이는 것이 그 변계라. 이 변계 소집성이. 그러니까 이치를 알고 보면 세상에 있는 모습, 상대적으로 사는 모습들은 전부 거짓거리고 허무한 것들 모습으로 뭉쳐지는 그런 이름들이요. 이름들이니 야교 의타기하면 만일 의타, 타를 의지해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은 노꾼이라고 하는 것은 삶하고 사람하고 둘이 모여가지고 이루어진 것이지요. 노꾼. 삶을 새끼로 꼽은 것은 사람 아니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 몸뚱이도 이게 과거 전생 업으로 이런 것들로 만들어진 화합성이라 그걸 의타기성이라 그래. 의타기성. 그런데 깨닫지 못한 중생들은 여러 가지 인연에 의해 가지고 모아진 이 우리 몸뚱이와 사랑 분별한 이 생각이 전체 인양 착각하는 것은 원래 삼인 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야. 노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노꾼을 까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화합성 아니요. 네. 그러니까 이 화합성으로 된 우리 마음하고 깨닫지 못한 우리 마음하고 몸뚱이라고 하는 것은 화합성이기 때문에 그 화합성을 진짜 인양 생각하는 거. 그래서 원래 삼인 줄 모르고 노꾼만이 아는 거. 그것은 본래 뿌리 근본을 모르고 모습으로 나타난 화합된 것에 빠져서 답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중생의 어지러운 마음이다. 그렇잖아. 그러니까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총체적인. 예. 그러니까 눈앞에 나타나던 모든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책이 생겨날 때부터 화합으로 이루어진 것들인데 그 나타나는 화합으로 이루어진 모습들에 의해 가지고 답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본질을 망각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정 속에서 본질 진여의 체를 체득을 해가지고 의타기성이라든가 변계 소집성이라든가 안 속아야 된다 이 말이지. 의타기성에 일어난 거 일어났던 거 알 것 같으면은 따로의 원성실성. 원성은 삶 그대로야. 원성실성의 이치를 모른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원성실성은 삶 그대로고 의타기성이라는 것은 화합성. 사람과 삶이 뭐냐 새끼도 꽝한 거. 변계 소집성은 의타기성은 노꾼이고 변계 소집성은 뱀이라는 뱀. 우리는
그 두 가지 살림살이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중생의 살림살이. 그러니까 차별적인 모습이 나타난 것들에 의해 가지고서 답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중생 세계의 선가와 시비, 기와천 전부 그런 것인데, 총체적인 근원자리 진리를 알고 보면은 그것은 뱀이 아니라 노꾼이고, 노꾼은 노꾼이 아니라 원래 삼이다 이 말이에요. 예. 삼의 근본자리에 가서 답을 구해서 사는 것, 그것이 원성신성이다. 우리 중생은 위에서 중생이 됐지만 부처님과 생명의 둘이 아닌 차원에서 모든 것을 총체적인 데서 이해를 하고 해야지, 차별적인 모습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답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파장에 이끌려 다니다 보면은 노꾼이 뱀인 줄 알고 노꾼에 너무 집착하고 그런 삶을 살게 되면은 답이 안 나온다. 그러니 반야바라밀 지혜송에 이르되, 지혜의 등불은 밝은 해와 같으며, 지혜라고 하는 것은 정진을 통해서 정진 속에서 한량없이 걸러가지고 맑은 선정을 통해서 거기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지혜지요. 지혜라고 하는 것을 참깨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머리 좀 불교에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꼭 정진과 선정이 수반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혜의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밝은 해와 같으며, 온계는 약근성이라, 온이라고 하는 것은 색, 수상, 형식이니까 우리 몸을 온이라고 그러죠, 온. 계라고 하는 것은 눈앞에 나타나는 세계지요. 그러니까 우리 몸뚱이하고 눈앞에 나타나는 세계. 이것은 아까도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인연에 의해서 화합으로 이루어진 모습들이기 때문에 진여의 평등한 자리에서 볼 적에는 간성, 마를 간자 성대, 간성과 같다. 간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기루고 헛개비고 없던 것을 간성이라 그래요. 간성과 같다. 그러니까 불교를 알려면은 눈앞에 나타나는 이 시계, 내 몸뚱이, 이것은 원래 진여자리에서 볼 적에 화합으로, 거짓으로, 이것저것 인연에 매해서 맺어진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건 근본 생각을 철저하게 이해하는 쪽으로 근본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서 정진과 선정, 지혜가 우러나왔을 적에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신기루여 헛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지게 된대. 거기에 대해서 뭐 집착하고 아웅당하고 잘나니 못나니 신이 섭이니 뭐 그거 이루어져야 불법이 비로소 운이 트고 부처님 법에 냉큼 가까워지. 입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면내 암편사니 내 마음의 선정이 밝으면 어둠은 문득 사리한다. 떠난다. 떠나리자 뜻이지. 예. 떠나는 것이니 무가 잠시정이라 잠시 때에 머무를 여가도 없는지라. 아, 밝으면 어둠은 그냥 사라지는 것이지, 밝으면 왔는데도 어둠이 그렇게 머물러 있지를 않지요. 허나니 잠시도 머무름이 없음이로다. 망심이 오히려 멸하지 아니하면은, 망한 생각이 정진을 하고 선정을 닦는데도 아직 수행하는 사람이 뭐 망령된 마음이 욕심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지요. 망심이 오히려 멸하지 않으면 이에 너다 나다 형상을 보거니와, 아상 인상의 형상을 보거니와, 묘한 지혜가 원만히 빛나서 비칠 것 같으면은 유득 일공명이라 오득 하나의 헛된 이름만을 얻을 뿐이다. 눈앞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묘한 지혜로 언능이 비치게 될 것 같으면 그건 다 참되지 않고 헛것들이다. 참된 것이 아니고 헛것들이라고 하는 참된 지혜가 우러나왔을 적에 이 세상의 헛것은 모두 내 생명의 근원자리에서 삐져져 나왔으니까 진짜 참된 것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불교에 있지. 헛것이라고 다 봤을 때 비로소 참된 생명이 거기서 다 하나하나, 물건 하나하나 자체, 삼라만상, 전부 내 몸, 중생 하나하나가 전부 다 참된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나는 것이다. 끝으로 만행 제수성에 이르되 만 가지 행을 가지런히 닦는 제수성에 이르되 3대 아승지급에 3대 아승지급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몸을 받아서 또 몸을 받고 또 몸을 받고 하는 것이 저 인도의 간지스강 모래 숫자보다 더 많은 세월을 보내서 수행하고 닦는다. 그런 의미가 3대 아승지급에 만 가지 행을 갖추어 가지런히 닦는지라. 기요 무인하야 이미 나와 상대방, 사람과 나라는 그런 능소의 관계, 그런 관계가 없어져서 장의 성도이로다. 영원히 승인도의 의지에서 찰찰 흘러내려가미로다. 이공을 반 점증하고 아공과 법공을 바야로 점점 등득하고 그런 정진의 삼매 속에서 선정의 삼매 속에서 삼매 속에서 오유 임오유 오유하는 데에 맺겨버리다. 오유란 말은 놀로자 놀류자니까 내 삶의 어떤 그런 그 생활 자체가 삼매 속에 살다 보니까 삼매 속에 삶을 맺겨버린다. 그런 얘기죠. 공자님도 나이 70이 되니까 종심소욕 부유거라. 내 마음에 어떤 짓거리를 하더라도 법도에 벗어나지 않더라. 이치를 바로 알고 보니까 그전에는 세상 소리가 착한 소리 들으면 즐겁고 좋지 못한 소리 들으면 거슬렸는데 그때는 나이 60살 시절이고 나이 70이 되니까 총심소욕 불리거라. 마음으로 어떤 짓거리 해더라도 법도에 벗어나지 않더라. 법도에 다 맞아 들어가더라. 도둑질하는 놈이 도둑질하는 것은 그 도둑질이지만 부처님이 도둑질하는 건 도둑질하고 달라. 총심소욕 불리거라. 마음에 법도에 벗어나지 않더라. 그러니까 마음을 끼어 가지고 하는 것은 꼭 상처를 받는데 마음이 머문 바 없이 실천에 행하는 것은 선이든지 악이든지, 에이 뭐 경어 스님이 문둥이하고 이렇게 잡든지 안 잡든지 간에 그 어른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어. 상처가 없어. 도리어 좋은 역행보살로 그렇게 화행으로 실천이 옮겨지는 거야. 창거 환희지하야 처음으로 환희지에 머물러서 환희지도 십지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기쁘고 충만되고 환희지에 머물러서 상락수망원이라 항상 즐거워가지고서 드디어 모든 번뇌망상 근심을 잊어버리미로다. 야부 야교 천하행인된 무가 일회강인이라. 그 야부 스님은 이제 고일착이라 그래도 꼭 한마디씩 거들지. 만일 천하의 행을 닦으려고 할진대, 야교 천하행인된 무가 일회 강인이라. 한 제주보다도 진하는 강함은 없는 것이다. 그렇게 야무지게 새겨야 돼. 만일 천하에 자기의 수행을 해가지고 행실을 닦으려 할것 같으면은 한 제주보다도 진하는 강함은 없다. 그러니까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의 제주만 익혀라. 하나의 제주가 여기서 뭐냐? 도시바라면 하나만 하라 이 말. 그러면 부수적으로 다 따라온다. 다 하려고 할 때는 다 놓친다 이 말이야. 그렇게 야무지게 새기면 돼. 막신이로라. 하나를 좋아하는 것보다 신명나는 것이 없어. 두 가지를 다 하려면 안 돼. 대통령이면 대통령 하나만 하고 자기 살림살이 뭐 뭐니 다이 국가에 환원해버리고 이너 뭐야 다 국민에게 나눠줘야 돼. 대통령 하면서 돈까지 벌라고 하니까 그게 이제 박살이 나는 기라. 에이? 부와 기라고 하는 건 역사적으로 공존을 안 해. 대통령 하는 사람들이 역사서적을 안 읽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요즘 서울대학교는 교양학과니 뭐니 그런 걸 교육을 안 하려 그러는데. 그거 하다 보면 점수 못 딴다고. 그것도 지죽을 덮하는 거야, 그게. 한국사 같은 건 애시당초 한두 명밖에 없대. 한국사는. 한국사 강의. 이게 미친 짓거리지. 우리 교육원에서 교직자 강의를 뭐 토론했는데 나는 이렇게 안 나가니까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이게 다 어른들이 하는 소리가, 아니, 부처님 경전은 한학이니까 어지러우니까 교재를 영어로 좀 바꾸고, 산스크리트 원어를 좀 같이 와서 병행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소리를 하더래. 그 내가, 야, 이놈들아, 그래.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대로 들었어. 그래. 아무 말도 못 했다고. 아이, 산스크리트는 그게 쉬워. 그게. 예? 영어는 어디 그게 쉬워. 예? 이 전통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얼굴인데, 1600년 내려오는 교과서 전통교육이라 이건데, 이게 공부하기가 싫으니까, 애들 모두 안 배운다고 그래. 번역서만 갖다 놓고. 예. 어제 아래만 중대문 그냥 차 한 대 사가지고 그냥 성지순례란 명목까지 이정저절 다니면서 차비 내놔라고 공간이나 쳤다고. 무슨 총무에 무슨 국장, 수장, 뭐장, 뭐 보면 웬 그렇게 소임은 많은지. 그 내가 교육원에 가서 교육원장한테 불끄럽겠구나. 절의 대웅전 간판을 영어로 표기를 하라. 그리고 행사 대웅전 주련 글씨를 영어로 표기를 해서 바꿔라. 그건 좀,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한번 건의를 한번 해보라고. 에? 웃고 말았구만. 그 얘기도 못 알아들을 거야, 아마. 그런 이 현실이 나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지. 이 고쳐야 될 것이 있고, 에? 안 고쳐야 될 것이 있던 걸 구분을 못 해. 구분을 못 해. 에? 우리 뿌리라고 하는 것은 고칠 수 없는 것이고. 우리 한국 사람이 그렇다니까, 지금 정치하는 사람도 그렇고. 에? 무조건 그냥 서부고 따라가는 거죠. 야교 천하인데 이건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지. 만이 천하의 만행을 닦기를 요구할진대. 만 가지 열 가지 다 해서 그거 안 된다 이 말. 하나만 하라 이 말이요. 뭐냐? 보시 바라면 이것만 하나만. 이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없다. 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할 적에 대통령 하면 높은 자리만 하고 말지 돈은 포기하라 이 말이요. 돈은 포기하라 이 말이야. 예.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요즘은 소나무도 집에 심고 대나무도 심어가지고 또 딴에 놔둬 그냥 고기 먹으면서 그냥 잘 살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저질로 살려면 저질로 가서 옮기고 고질로 좀 우아하게 젊게 살려면은 그 고기 먹고 술 먹고 뭐 하는 돈 포기해야 돼. 응? 그거 안 되지. 안 돼. 세상에는 두 가지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 그 현실에 저렇게 오염이 되고 탁하게 살면서 마음은 아주 신선도 돼보고 싶은 그런 욕심을 가지고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 아니야. 마지막으로 만일 천하에 만행을 닦기를 요구할진된 한 재주보다 더 진한 것. 과자가 이게 형용사니까 늘어자를 해가지고 전치사를 해가지고 비교급을 나타내는 식으로 해석을 해야 돼. 한 재주보다도 진하는 보다도 한 재주보다 그 비교급을 나타낸 거 아니야? 한 재주보다도 진하는 강함은 없다. 그런 얘기야. 막신 이르느나 똑같아. 응? 하나를 좋아하는 것보다도 이 세상에서 더 신명나고 싱그러운 건 없다. 그런 얘기. 오늘 보시바람이는 우리가 행할 적에 모습에서 머무르지 말아야 된다. 모습에서 머무르게 된다라고 하면은 보시바람이 될 수가 없다. 보시를 하되 시주가 갖다 준 물건, 받는 사람, 또, 물건을 세 가지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 머무르지 않고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로.